이제는 추수감 사절이 단지 가족과 터키 디너를 즐기는 날만은 아닙니다. 시얼스, K마트가 오늘 추수감 사절에도 영업을 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일부 한인 업소들 또한 손님을 맞을 계획입니다. 자세한 소식 이사면 기자가 전합니다. 가족과 한자리에 앉아 터키 디너를 즐기는 추수감사절. 일부 대형 소매업체들이 몇 년 전부터 추수감사절에도 영업을 시작하면서 올해도 시얼스와 K마트 등도 추수감사절에 영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K마트는 추수감사절 당일 오전 6시부터, 시얼스는 저녁 6시부터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대형 소매업체들은 추수감사절에 영업에 돌입하면서 블랙프라이데이와 연결시킨 할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한인 업소들 또한 추수감사절 당일 정상 영업 또는 반나절 영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소매업체와 관광사 등 추수감사절에 영업을 하는 한인 업소들은 다양한 사은품을 비롯해 특별 할인 품목을 준비하는 등 추수감사절 당일 대목을 잡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토어 카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크레딧에 맞게 이렇게 구입을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천원식품 이렇게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맛있는 여행도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토말레스 베이 굴 양식장에서 싱싱한 굴 바베큐도 드시고 미어우즈 국립공원도 즐기실 수 있는 신상품도 나와 있습니다. 또 거의 씨푸드를 드실 수 있는 그래서 가족 단위로 와서 아주 편하게 제가 다녀오실 수 있는 힐링토를 만들어놨습니다. 두 세트를 구입하시면은 한 병을 더 드려서 농내장이신 분들이 그 장기 복용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팩으로 돼 있어서 편하게 드실 수 있으니까 그런 제품들 구입해서 드시면은 추운 겨울날 준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소매업체들은 추수감사절을 약 3주 정도 앞두고 소비자 소비 심리와 맞물려 대대적인 세일로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많은 소매업체들은 추수감사절에 영업을 하지 않지만 추수감사절부터 시작되는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브랜드 위주로도 많이들 준비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 위주로 찾는 그런 품목들도 지금 많이 좀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비전 케어, 눈에 좋은 영양제 두 병을 구입하시면은 그 두 가지 선물 중에 하나를 또 골라서 드리고 이젠 추수감사절은 단지 가족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식사하는 날, 즉 집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날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는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LA 팀 프라임 뉴스 이사면입니다.